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은 7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마진율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망 이슈에도 불구하고 3분기 에비타가 130억 달러를 육박하는 수준을 나타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자동차 회사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3% 넘게 뛰었고요. 89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워크가 간밤에 뉴욕 증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2년 전과 대비해서는 5분의 1 수준으로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3% 넘게 상승하면서 1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항공주들이 대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아메리카 에어라인즈는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특히나 EPS의 경우에는 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보다 적은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마찬가지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20%의 성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1.9% 넘게 상승하면서 1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이 알래스카 에어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흑자를 기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1.8% 넘게 하락을 했고요. 5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록스입니다. 공급망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3% 넘게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매출 쪽에서 68%의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8% 넘게 힘을 받았고요. 9% 넘게 상승하면서 148달러 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카지노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도 간밤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부진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에 한참 못 미치는 매출과 EPS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내에서 규제 때문에 매출이 더 크게 타격을 받았다라는 평가 나오면서요. 간밤 시장에서는 2% 가깝게 빠졌고 3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일곱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T&T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 넘게 감소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비타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요. 최근에 배당금도 삭감을 하고 주식의 수익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태다라는 배런스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2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떤가요? SC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욕 증시 현재 그 실적 발표 물량에 대해서 즉 실적 발표 후에 여기에 대한 체력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 매물들에 대해서 물량 소화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역시 관련된 어느 정도의 진정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3대 지표는 일단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어쨌든 상승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 보여줬고요. 다우는 강보합의 마감, 그다음에 나스닥과 S&P는 현재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지수는 변곡점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달러 인덱스도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다시 관심이 쏠리면서 혼조세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또 제조 활동이 역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켜지면서 일단 대형주들이 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현재 중국의 헝다그룹의 자산 매각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23일에 디폴트 우려가 좀 커지고 있으나 현재 중국 경제 전체에 대해서는
그런 시장 영향이 자연적으로 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 계속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건설 자재, 그다음에 기계 같은 관련된 주의 하락세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계되어 있는 그 스펙으로서 DWAC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그 SNS 연계 스펙이 현재 오늘 그 상장하는데 첫날, 상장 첫날에 주가가 400% 폭등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미국 내에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에 그 향방이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원전, 정유 그리고 조정이 끝난 종목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가지 못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다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약세인 이런 상승세, 보통 일반적으로 했을 때 실적 시즌이 상승세가 강할 경우, 이렇게 호실적이 많이 날 경우에는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에 비해서 그러지 못하고 상당히 약세인 그런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조정의 기미는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 변곡점에서 계속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순환매 장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